안녕하십니까. 토종 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. 자, 엄손.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릅. 이 두릅을 나무를 자를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여기 보시면은 PVC, 엑셀 파이프. 우리 수도 막 이런 PVC, 엑셀. 요, 그걸 자르는 이 도구입니다. 이 두릅 나무는 약해요. 엄나무는 요걸로 하시면은 좀 가는 가지는 되는데 굵은 거는 힘들어요. 엄나무는 두릅하고 다르게 나무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두릅보단 더 단단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. 그리고 두릅도 참두릅이 제일 단단한데 단단해도 엄나무보단 약합니다. 그리고 요 두릅은 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꽉 차서 막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. 두릅 종류들이 다 참두릅도 마찬가지로 다른 두릅에 비해 조금 단단한 거지. 요거를 사용하시면 편리한 게 이 손이 이렇게 찝힐 일도 없고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여성 농가들도 되게 많습니다.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. 안전하게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통 두릅을 지금 제가 이게 순이 땋는 건데 보통 뭐 순 딸 때 요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르고 나서 뭐 요렇게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또는 뭐 한 이쯤에 편리하죠. 힘 별로 안 들어갑니다. 여성분들이 하기 되게 편해요. 여기 보시면은 두릅 종류는 요렇게 보면 안에가 이게 약해요. 안에가 수수깡처럼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? 제 지난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.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두릅이 또 엄나무가 대속이 이렇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고 잘 죽는 겁니다. 물이 많아지면. 자, 오늘은 요 소개도 소개지만 두릅은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전자에 제가 죄송합니다. 뭐 갑자기 3000% 빠져서 물 얘기를 하는 바람에. 자, 두릅 나무는 이쯤을 과감하게 잘라 주십시오. 이렇게 해야지만 이 옆에서 젊은 가지가 올라와요. 젊은 가지들이. 뭐 엄나무처럼 여기서 가지 받는 게 아닙니다.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해봐야 몇 개 못 받아요. 자, 순을 땄다. 순을 땄다 하면 여기를 잘라 주십니다. 자, 순을 따고 놔두니까 또 하나 올라오죠. 필요 없어요, 이런 거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첫 순 따면 끝입니다. 자, 요렇게 과감하게 잘라주세요. 과감하게 아랫부분에. 자, 요런거 다 두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줘야 얘 목대도 굵어져요. 잘라주는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무든 간에 두릅도 특히 개두릅이나 이런 애들 목대가 굵어야지만 좋은 순이 달립니다. 목대가 작아도 큰 순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게 결코 작은 목대가 아닙니다. 나무가 오래된 애들한테는 흙까지 많이 만드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흙까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달 필요 없습니다. 목대를 굵게 키우면 다음 당연히 굵은 놈한테 옆에는 굵은 놈이 또 달리게 돼 있어요. 또 굵은 놈이 여기에 만약에 가는 게 있어도 순이 다 크게 달리는 이유는 얘가 든든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빨아 올리는 겁니다.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. 아래쪽 지 혼자서는 아무리 빨아 땡겨 올려봐야 얼마 빨아 땡겨 올리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나무는 자극함으로 인해서 얘 이쪽 뿌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뭐 안 파보니까 모르겠지만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막 힘을 실어 올라옵니다. 이제
지금 한참 뿌리에서 영향이 위로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 막 올라와요. 여러분들 요거 여성분들은 좀 손에 아구힘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구힘이 있다 해도 안 잘리는 거 억지로 자르려고 하면은 날아갑니다. 자, 요런 것도 여러분들은 더 키우겠죠. 올라가게 하려고. 자르세요. 작아도 지 역할합니다, 뿌리는. 후손을 두려고. 자, 그러다 보면 이 비탈에. 자, 요 비탈길, 요 비탈에 두릅이 엄청나게 번지게 됩니다. 잘 기억하세요, 여러분들. 늘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. 잘 좀 봐주세요. 이게 내년에 얼마나 번져 있는지. 내년까지 안 갑니다. 제가 영상을 한번 몇 달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번졌는지.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. 가지치기는 과감하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것도 보이시면, 아이, 뭐, 조그만한데, 얘를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요 옆에 없지 않습니까? 올라오는 애들이. 잔챙이들이 없으니까 잘라주는 거예요.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, 자극을. 그래야 자꾸 번져요. 물론, 가만히 놔둬도 번집니다. 그 번지는 이유는, 자기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옆쪽에 욕심에 나무도 이렇게 번지는 거지. 이제 자기가 다 크고 나니까 옆에 또 공간이 있네 이렇게 해서 번지는 거예요. 그때 되면 그때는 또 늘리려고 자기 스스로 하지만 지금은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라질까 싶어서 아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해서 더 옆으로 더 후손을 남깁니다. 결과적으로는 다 크고 자르면 번지는 게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. 자르세요. 잘라. 순 따고 나면 자르고 순 따고 나면 자르고 순을 따고 나면은 바짝바짝 잘라주세요. 순 따고 나면은 바짝바짝 잘라가도 나무 안 죽습니다.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 마시고 바짝바짝 잘라주세요. 막 제발 좀 가지치기로 해서 두릅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. 참두릅은 가지치기가 엄나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. 번짐으로 인해서 젊은 가지를 많이 받아서 이제 순을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잘 번져요.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또 큰 나무가 있으면 엄나무처럼 세월이 20년 이상 뭐 30년 이상 이렇게 넘어야지 씨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. 참두릅은. 참두릅은 뭐 몇 년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아 나무 좀 크다 싶어지는 나무들이 달려요. 그런 나무들에 또 씨를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은 금방금방 번지게 합니다. 씨를 받기 위해서는 순을 가급적이면 또 따지 마십시오.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순을 받으려면 씨를 받으려면 죄송합니다. 씨를 받으려면 순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. 뭐 다 얻으려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따도 씨 나던데요. 나겠죠. 얼마 안 나겠죠. 얼마인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맞지 않습니까? 다 얻으려고는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이 다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씨도 얻어야 되고 순도 얻어야 되고 나무는 뭐 어떻게 또 자기가 다 주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가 죽는 겁니다.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해서 자꾸 나무를 자극을 하니까 나무가 죽는 거예요. 다 욕심 때문에 죽는 겁니다. 특히 빌어주는 거 당장은 표시 안 나는데 몇 년 뒤에 다 표가 나요. 자,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두릅, 저기 두릅, 여기 두릅.
보이시죠? 얘들 같은 경우는 안 자를 겁니다, 저는. 그럼 또 여러분들, 뭐야 도대체? 기준점이 도대체 뭐냐? 이렇게 하겠지만, 늘 말씀드리듯이 농사는 답이 없습니다. 자기 농사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, 잘 응용하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. 막 유튜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그100% 믿지 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그 사람 땅하고 내 땅하고 토양도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아, 내 땅에도 적합하겠구나 맞춰서 하는 겁니다. 저는 여기 왜안 자르냐면 더 올라오게 할 겁니다. 여기 지금 잘라는 나무 가지하고 이런 걸 많이 밀어 놔놨기 때문에 그냥 더 자라게 할 거예요. 더 자라서 키가 계속 크게 할 겁니다, 여기는. 계속 크게 하면은 한 이쯤 올라오겠죠? 이쯤 올라오면은 얘들 또 가지를 꺾어주면 엄나무처럼 가지치긴 안 되지만 계속 뭐 하나 꺾어서 두 개, 네 개, 여덟 개 이게 아니에요. 하지만 그래도 나무처럼은 큽니다. 완전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아카시아처럼 가지가 막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. 올라가서 몇개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또 퍼지고 퍼지고 겉에야 몇개안 돼요. 잘라가지고 하는 것보다 덜 달려요. 순으로 치면은. 하지만 얘들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제 실을 받기 위해서입니다. 나중에 훗날에 좀 컸을 때. 실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또 씨가 저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떨어지네. 얘한테서 새로 생기네. 물론 씨가 안 떨어질 때도 얘들은 지금 이 나무 속에서 자기 혼자 막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옆으로 분명히 뻗어나갈 거예요, 뿌리가. 지금은 나무가 작아서 그런데 이 뿌리가 이제 뻗어나가면서 분명히 저 아래쪽으로 묘목이 또 붙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개들을 자극할 거예요. 개들을 자극해서 또 번지게 할 겁니다. 얘가 다 커서 씨 달리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두 가지 목적이에요. 시도 목적이지만 얘가 더 이제 번져 나가게. 지금 여기서 자극을 줘서 번져 나가게 하려고 하다 보면 뿌리가 한 이쯤에 있으면 얘한테 묻혀가 그늘에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얘 계속 광합성 작용하면서 쭉 해서 뿌리 옆으로 많이 크게 나가게 할 겁니다. 얘들은 거름이 될 것이고. 그러고 나면 저 밑으로 붙으면 이제 그 붙었는 애들을 건들 거예요. 걔 붙었는 애들 건드려서 쫙쫙쫙쫙 번지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얘들은 그게 번져서 밑에 세력이 될 때쯤 되면 올라오겠죠. 자, 물론 묘목 심고 캐 옮기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. 그건 왜 그럴까? 꾸준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소비자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